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떻게 세월이 가는 줄도 네, 너무 모르겠고, 빠르게 빠르죠. 요즘 밥을 먹는지 일을 하는지 네. 도대체 신경이 어두워납니다. 네, 이제 뭐 가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네. 가을이 완전 마무리되는 뒤안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입동이에요. 네. 아, 옛날 어른들은 입동이면은 1년 먹을 김장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겨울에 문턱이 왔다는 얘기죠. 그렇지. 겨울 준비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입동. 네. 네, 요즘 하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어수선하고 슬픈 일들이 있어서 네, 참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살아야 하기에 산 사람은 또 일상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은 무거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아니, 이제부터는 슬픔은 어느 정도 좀 내려놓으시고, 응? 즐겁고 행복하게 건강을 위해서 만끽할 수 있는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화이팅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첫 번째 모실 분은 오성 가수라고, 오광 가수라고 오광가수. 하세요? 저도 처음 뵀는데 예, 화투 치면 오광이잖아요. 솔, 똥, 비, 또 뭐지? 그저 빨리 머릿속에 입력이 되더라고요. 이 이름만큼이나 어느 무대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MC 겸 가수예요. 네, 많은 아주 활약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능 제주덩어리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네. 네. 그럼 우리 오광 가수님을 모셔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영탁 가수님의 노래입니다. 예.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예, 오광 가수님, 어서 오세요. 방송이 어디야?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야 하고. 그래? 잠깐 볼랬더니 오늘 피곤했나 보네. 얼른 자. 그나.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웬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연신내,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러운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의심해보고 그것도 뭐하고 딱 봐도 너야, 우마.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잃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너, 야, 넌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아싸! 우는 남자 싫다네, 술은 못한다네. 그 때문에 나는데 끊어버렸는데 지금 넌 왜 혀가 꼬이는 건데 도대체? 근데 지금 네 옆에 요 남자 누군데? 그의 오빠하고 클럽을 해왔는데 너네 집 불교잖아.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시들어버려 그것도 뭐하노? 딱 봐도 너야, 우마. 너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그래 나 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우 감사합니다. 네. 아우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우리 오강 가수님 네. 우리 뭐야 잘 나가는 영탁 가수님의 노래였는데 네. 우리 오광 가수님의 버전으로 들어도 참 더 멋집니다. 무대가 멋집니다. 네,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최고야. 네네네네. 네. 와 멋진 무대 진짜 역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거짓말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광조 선생님의 노래를 우리 오광 가수님의 버전으로 멋지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우후. 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 돌아온다는 그 말도 거짓말. 세상에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행여 나를 찾아와 있을 너의 그 마음도 다칠까 너의 자리를 나도 비워둔다. 이젠 더 이상 속았선 안 되지. 이젠 더 이상 믿어선 안 되지.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질 않아. 다시 한 번만 더 나 너를 다시 한 번만 더 너에게 나를 사랑할 기회 주어본다. 어떤 사랑으로 나의 용서에 답할련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난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랑으로 나의 용서에 답할련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난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만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만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감사합니다. 와, 이래서 역시는 역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